안녕하세요. 산골 자연농원입니다. 오늘은 명절에 남은 전. 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네요. 그래도 이렇게 조금 말라가고 그러면 별로 안 먹고 싶어지는 것이 이 전이기도 하죠. 전하고 냉이무침이 너무 많이 했는지 좀 많이 남았네요. 또 요거는 손두부입니다. 손두부가 하나 남았어요. 요 손두부와 냉이 전을 가지고 명절 음식 쓸어 먹기 두부찌개 두부 전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주 뭐 간편하게 얼큰하게 해서 오늘 한끼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냉이를 봄나물의 대명사, 충곤증 예방에 최고인 냉이. 냉이 무침을 조금 넉넉히 넣고 조금 잘라주겠습니다. 물 넣어주고 냉이를 먼저 한번 끓여주겠습니다. 마늘 듬뿍 넣어주고요. 간장 한 스푼 넣어주고요. 끓기 시작하면 냉이 향이 쫙 올라오면 여기에 두부를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. 살짝 간이 되어 있는 양념 고춧가루입니다. 부침개가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두부랑 넣어서 이대로 먹어도 담백하니 정말 맛있는 두부 냉이찌개가 되는 것이지요. 여기에 전, 남은 전을 얹어주고 한 스푼 끓여주면, 정말 맛있는 두부 냉이 전찌개가 완성입니다. 고기가 들어가지 않으니 담백하고 명절 것들, 명절에 고기 엄청 먹었는데, 이렇게 담백한 찌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. 뚜껑 덮고 한 소금만 끓여주면 끝입니다. 명절에 남았던 냉이 무침과 두부 요거 전으로 이렇게 두부찌개를 해봤습니다. 어디 맛을 볼까요? 와, 요 두부 담백하니 고단백 식물성 단백질로 우리 건강에 너무 좋은 두부지요. 칼칼합니다. 요 냉이 향이 또 끝내주지요. 전이요.
전에 기름기가 살짝 나와서 맛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. 오늘은 이렇게 명절에 남은 전, 두부, 냉이 무침을 가지고 두부찌개를 만들어 봤습니다. 와, 정말 맛있어요. 기름기 많은 것 먹었을 때 이렇게 남은 재료로 가지고 담백하게 두부찌개 해 먹어도 최고, 최고입니다. 지금 얼른 남은 음식 가지고 이렇게 찌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.